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룩은 블랙 맨투맨의 핑크 바지를 같이 매칭한 그런 코디입니다. 블랙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제가 라티젠에서 구매한 맨투맨인데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넥라인이에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V자로 홈이 살짝 파져 있어서 만약에 목걸이 같은 거를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액세서리가 잘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돼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홈이 아랫단에도 같은 디테일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옷을 아예 빼서 입었을 때에도 밑단에서 포인트가 조금 더 되는 그런 옷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이 전면에 보면은 이게 그냥 이제 찍어내듯 프린팅 된 게 아니라 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맨투맨인 것 같습니다. 핏 같은 경우는 제가 155cm 키를 참고를 했을 때 팔 기장도 보시면 되게 넉넉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 입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볼륨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아방한 귀여운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색깔도 완전한 블랙이어가지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맨투맨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핑크 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이게 소재가 좀 얇게 나온 그런 편이어서 간절기 때 입어도 전혀 덥지 않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가장 작은 사이즈의 팬츠가 제 허리랑 골반에 딱 맞더라고요. 좋게. 그래서 저처럼 체구가 작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와이드한 핏의 데님을 찾으면 허리랑 골반이 너무 커서 핏이 안 예쁜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팬츠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저한테는 길어요. 당연히 길어서 아 이거는 오면은 잘라서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받아보니 이 밑단에 살짝 올이 풀린 것 같은 포인트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잘라냈을 땐 좀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굽이 있는 신발하고 같이 매칭해서 신어야 되겠다. 마치 제 다리인 것처럼 입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방은 뭘 멜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자빌마랑 이 로고가 약간 레드 컬러이다 보니까 은근히 핑크하고도 톤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게임스톤. 다음은 화이트 셔츠에 이렇게 청바지를 입은 룩이에요. 이거는 뭐 유행에 전혀 상관없이 늘 예쁜 코디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 화이트 셔츠는 앨리스 펑크의 셔츠예요. 아, 인스턴트 펑크. 실은 저도 앨리스 펑크 언니의 그 유튜브를 보고 영업을 당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화이트 셔츠는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 셔츠마다의 소재나 핏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인스턴트 펑크 셔츠 같은 경우는 넥 자체가 위에 단추가 아예 없이 살짝 이렇게 V넥으로 예쁘게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걸이 같은 거 잘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자수로 펑크가 귀엽게 새겨져 있고요. 또 이렇게 소매 사이사이에도 스티치가 인스턴트 펑크의 약간 대표 색깔인 그런 민트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보통 화이트 셔츠는 이렇게 하의에다가 넣어서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 셔츠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그러면은 넣어 입을 때마다 되게 부해지는데 이 셔츠는 하의를 되게 슬림하게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의에 이렇게 넣어 입었을 때에도 특별히 불편함 없이 네. 딱 요런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장도 좀 넉넉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걷어 입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볼륨도 저는 마음에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청바지는 이런 기본 핏에 약간 짧은 기장의 청바지 다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스타일란다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 나올 때까지 지금 열심히 입고 있는데 하나 더 사둘 걸 후회가 되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장의 바지랑 입었을 때 예쁜 질샌더의 이 플랫도 같이 신어줬어요.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방을 컬러가 있는 걸로 코디를 해주면 좋아요. 이것도 몽드몽드에서 보내주셨던 건데 너무 예쁘죠? 약간 톤 다운된 그런 오렌지 색상이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들면서도 봄에 들면은 왠지 모르게 또 룩의 산뜻함을 더해주는 그런 예쁜 색상의 가방이에요. 추천드립니다. 게임스톤. 다음 룩은 제가 큰맘 먹고 구매를 했던 질샌더의 반팔티하고 그리고 레더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질샌더 반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만큼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상품인데 이거만큼 톡톡하고 힘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방한 핏을 내주는 반팔티를 찾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구 앱을 뒤져서 그나마 좀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 XS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스몰 사이즈를 샀으면 너무 클 뻔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품이면 만족하고 두 번 접어 입었을 때에도 이렇게 딱 각이 삽니다.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스커트는 제가 이거 한 벌써 2년 차 됐나 봐요. 근데 아껴서 입느라고 몇 번 못 꺼내 입었던 메종 마르젤라의 가죽 스커트입니다. 보시면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장인데 광택이 있는 듯 없는 듯 해가지고 신발을 고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광이 번쩍번쩍 나는 제이든이랑 매치를 해주니까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라티젠 브랜드에서 이렇게 귀여운 니트로 된 숄더백도 같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까만색도 지금 룩에 잘 어울리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봄에 주고 싶다 하시면 이런 파란색 같이 매주면 예쁜 것 같아요. 많은 물건이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딱 핸드폰 넣을 키에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네, 다음은 이제 블라우스랑 스커트 코디 보여드릴게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하얀색이랑 까만색 이렇게 깔별로 쟁인 블라우스인데 BAU 브라이드 앤 유였나? 손예진님이 착용을 하신 거 보고 반해서 이것도 재작년인가 아마 제가 구매했었던 블라우스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귀여운 콩단추도 있습니다. 카라가 넓게 펼쳐져 있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V넥이 좀 깊은 편이어서 세심하게 이게 똑딱이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벌어질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샀는데 진짜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제 지퍼를 올릴 때 뭔가 쫙 내 몸에 붙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그런 핏의 블라우스여서 사이즈는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당근마켓 엄청 애용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당근마켓에서 득템한 렉토의 스커트인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네이비색의 일자핏 펜슬 스커트는 어딜 가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걸 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얀색 타이즈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슈즈를 매치를 해줬는데 이거는 빅토리아 슈즈예요. 이렇게 T자 모양의 메리제인 느낌이 나는 그런 플랫 슈즈인데 엄청 폭신하면서도 됐다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서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슈즈인 것 같아요. 빅토리아 슈즈가 이런 소재의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던데 편한 신발을 찾고 계셨다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톤. 다음은 다이애그널에서 샀던 옷을 그냥 다 위아래로 입어봤어요. 일단 이 상의는 제가 깔별로 쟁였는데 크롭 기장으로 되어 있고 이 테두리에 다이애그널 로고가 이렇게 트리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티이지만 기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되는 상의이고 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 벨트가 이렇게 같이 포함된 스커트예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스트링을 걸 수 있는 이 벨트 고리가 살짝 더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맸을 때 이렇게 슬쩍슬쩍 맨살이 살짝씩 보이는, 걸쳐져서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예뻐요. 굉장히 직선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근데 앞쪽에는 이렇게 주름만 잡혀있지 트임은 없고요. 뒤쪽에만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조금 덜 답답하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치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맥시한 기장으로 나오는 치마여서 저한테는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8cm 정도 기장을 수선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머니가 없을 것 같이 되게 깔끔하게 생겼지만 주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닥터마틴의 제이든을 신어줬어요. 아무래도 상의가 약간 짙은 머스터드 색깔이다 보니까 닥터마틴의 이 노란색 스티치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신어줬습니다. 가방은 몽드몽드의 숄더백을 같이 들어줬어요. 보스턴백을 조금 더 세로로 길쭉하게 만든 그런 모양인데 약간 우유팩 같은 그런 이 옆에 접히는 이 디자인도 너무 귀여워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치마하고도 이 가방의 라인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게으른 스푼.